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행진 오늘도 좀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는 이제 2.73% 하락을 했고요. BW 12 행사 주가상장 공시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은 이제 오후에 3시 30분부터 이제 거행되는 IR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갭업으로 어제 시간에 이제 5% 넘는 어떤 상승세 흐름을 반영을 했다가 장중에는 이제 8만원대 지지 흐름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10시 57분에 84,900원 상당히 좀 어미있는 가격까지 올라갔죠. 이제 2019년도 숏스퀴즈 나왔을 때 수정 주가 기준으로 85,132원이니까 거의 이제 그 가격 부근까지 한번 돌파 시도를 장중에 한번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양봉으로 붙였다가 바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8만원대 이제 부근의 어떤 흐름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 종가상으로는 이제 1,300원 올라가서 8만 700원 정도. 근데 이제 시간의 이제 단일가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4시 10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IR이 이제 3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으니까 이때 이제 흐름을 보면 좀 약세 흐름으로 5시 넘어서는 8만원대를 살짝 이탈하고 6시에는 75,500원 2.73% 하락하면서 마쳤어요. 이제 거래는 이제 어제 시간의 거래보다는 작습니다만 8만 7천 주 정도. 그리고 이제 HLB뿐만 아니라 뭐 생명과학도 1.23, 제약도 1.56, 테라피틱스는 2.40, 글로벌도 1.92, 파나진도 1.32, 이노베이션도 0.93, 바이오스텝도 1.45로 시간에는 다 이제 공이 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아침에 장중에 한 33만 주대였다가 이제 28만 주대로 줄었습니다만, 그거보다 많이 좀 줄진 않았고 오늘 전체적인 어떤 수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외국인 쪽에서는 순매도 3위 정도, 그래서 145억 정도 이제 순매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국내 쪽에서는 이제 HLB가 코스닥에서는 순매도 6위죠. 46억 정도 일단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도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이제 신한한국, JP모간 쪽에서 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이제 돌파를 프로그램과 현물로 좀 막는 흐름이었고 시간에는 다시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8만원대 이하로 이제 내려놓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IR 때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이야기 뭐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이전하고 좀 다른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1월 말에 FDA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 제약에서 뭐 수령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뭐좀 있는지.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EIR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에 있는 최종 점검회의 관련되는 부분, 뭐 개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장중에 기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누른 어떤 물량들로 시간에 어제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엔 또 5시 넘어서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 몇 가지가 있죠. 이 스팸 관여 가다 종목 관련되는 부분 4시 21분에 나왔고 다시 또 이제 BW12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게 이해를 또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 12 전환 뭐이12 전환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는 유상증자로 통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서 조달하는 유상증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땡겨오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좀 부담스러우면 매자린 자금 형태로 10이나 BW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HLB도 여기에 다 해당돼요. 예, 재무제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은 그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가 대충 제가 계산해 보면 한 100만 주 정도가 10이나 BW가 전환되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행사를 해서 매도를 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31,880원이죠. 이 행사 가액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이제 10위는 채권으로 발행이 돼요. 근데 이제 채권 발행이 소멸되면서,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부채 항목이 줄면서 주식으로 전환되니까 주식 수는 늘어납니다만 10위의 어떤 장점은 부채가 줄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는 건전화되면서 주식이 좀 드러나는, 그러니까 딜루전 현상은 벌어집니다만 재무적인 구조는 좋아지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만 원대 행사 가격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뭐 8만 원 안쪽으로 왔다 갔다 되니까 이게 1월 2월 26일이거든요. 2월 26일이면 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6만 2천 주가 상장이 되면 뭐 계속 있는다기보다는 뭐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3호 쪽인 지정을 해서 전환사채 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BW도 있습니다. 자, BW하고 10위의 이제 근원적인 차이점은 10위는 그냥 전환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있는데, BW는 주식하고 이제 채권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한다는 말은 채권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살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돈을 여기는 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도 이제 새로 나옵니다만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의 채권들은 또 별도로 있는 어떤 부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행사 가액이 3만 천 원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월 26일 날한 5만 9천 주. 여기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신주가 발행되는데 대부분 뭐 매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그 HLB 입장에서 어떤 이제 재무 보고서, 그러니까 저기 재무제표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니까 이제 4분기 이제 주가가 11월 달부터 이제 4달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만기일 전에 행사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때 남아있는 부분들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 쪽을 보게 되면 36회차고요. 이게 2022년도에 발행되었고 만기일인데, 보통 이제 뭐 전환사채나 12 쪽에 금리가 났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만기까지 가가지고 될거 아니면 이제 상한 요구 풋옵션의 이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상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이 한 230억 되고, 작년도 6월 달부터 이제 행사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보통 전환가액 자체가 3만 원대 초반, 이게 중간에 또 이제 리픽싱이나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남아있는 미상한 사채가 68만 주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뒤에 36회차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주가 올라갔으니까 행사되면 계속 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이제 행사된 부분들을 차감하게 되면 그 미행사 관련되는 부분들에 남아있는 물량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동안 계속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한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3분기 기준으로 이 70만 주고 한 250만 주면 거의 이제 그 뒤에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지금 이제 행사가 되었고 남아있는 이제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행사 기간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가가 뭐 행사가액이 대부분 뭐 3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행사가 앞으로도 남아있는 물량들은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3호잖아요. 예, 3호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부분들은 본래 이제 이 10이나 BW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주가 상승기 거래가 터졌을 때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 이상 그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회차별로 뭐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뭐 물량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자율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발행일이 2021년, 2022년, 보통 이렇게 만기가 되면 이제 차안 발행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쓰거든요. 근데 만기일이 이제 회사채 쪽은 올해 2024년 여기 없겠죠. 근데 이제 일부 뭐 상환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어떤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1000억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를 보게 되면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고요. 비유동부채는 이제 1년 이상이 갚아야 되니까 보통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비유동부채에 들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단기로 이제 뭐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유동부채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가 이제 그 전년도 대비보다는 좀 줄었다는 부분이 보이겠죠. 단기 차입 부채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줄었다는 말은 갚았다는 소리겠죠. 예,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단기 채무는 이렇게 갚아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장기 부채니까, 장기 부채는 이제 뭐 단기 부채보다는 그 유동성 압박이 좀 덜하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느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CFO가 하는 역할이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뭐 10이나 BW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발행할 때는 채권인데 요게 이제 주식 전환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자본 계정으로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서 하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뭐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팸 관련되는 부분에 간여 가다 종목 관련해서 이제 투자 주의 관련되는 공시도 떴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스팸으로 뭐 문자로 막 이렇게 종목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에 신고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그 최근 5일 20일 평균 신고 건수에 대해 3배 이상 증가되면 뭐 1과 2를 충족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2일 이상 발생하면 이제 이 지정 조건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주가가 상한가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20일 중에 최고가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이제 HLB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1, 2번을 가니까 엔드거든요. 그러니까 스팸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주가도 뜨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지정 요건이 되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면 1일간 이제 투자 22일이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 스팸성 문자로도 이제 HLB가 그러니까 시장 관심이 높다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뭐 반영하는 뭐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 이거 좀,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 설명회가 이제 작년 그 12월 달에도 있고 1월 달에도 이제 개최를 했고 2월 달에도 했고 또 2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한 세네 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자주 하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HLB가 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은 사실은 리포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 라인에서 외국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데 기관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리포트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어떤 노이즈라든지 뭐 적극적으로 이제 기관 대상으로 그 과거에 11월 달부터 이제 올해 1월 달까지 했던 것은 정권사 영업점을 돌면서 이제 개인들 대상으로 뭐 주로 좀 했다라고 하면 지금 벌어지는 IR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높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FDA 허가되면 지금까지 리포팅을 안 하다가 지금 또 하기도 애매모호하니까 이제 허가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이제 리포터를 이제 이후에는 안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이전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사실상 높은 지점이니까 계속 이제 알려서 향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 나면 많은 리포터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의 이제 뭐 주가는 오늘 이제 뭐0.86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이 이게 잡추가 아니에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글로벌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1등이 이제 그 비만치료제로 일라이릴리아 노보드디스크가 작년에 대단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그 하나로 따지면 거의 지금 1000조거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700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상위 한 20위권 안에는 대부분 100조가 넘어갑니다. 뭐 존슨앤존슨, 머크, 에브비, 로슈,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고요. 항서제약도 한참 잘 나갔을 때는 1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파이자, 암젠, 사노피, 버텍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인들은 좀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30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리제르론, 브리스털 마이어스케어, CBS 헬스, 그다음에 CSL, 길리어드, 다 이제 그 미국 쪽이나 뭐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쪽 관련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계 약물들 자체를 가장 뭐 넘버원으로 보는 어떤 제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글락스미스클라인, 조이티스, 그다음에 이제 머크, 그다음에 이제 그 21위부터는 일본 쪽이 있죠. 일본도 빅파마 탑50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추가이라든지 뭐 다이치 상쿄, 다케다.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항서제약이 여기 있습니다. 26위.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한 4,5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20위권 안에도 들어가 있었죠. 100조 정도를 했고.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막 이야기하는 그, 종목들, 뭐, 베이진사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상위에 있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도 30위권에 있고, 보시게 되면, 이 바이오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 30%를 더해, 뭐, 여기도 한 20, 30조 정도 되잖아요. 베이진사도, 중국계. 여기도 이제, 요렇게 시가총액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사이트 시가총액이 이제, 좀 따지면, 한뭐 15조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 쪽에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HLB의 시가총액이 이제 10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니까 대충 치면 이제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제즈파마 저 아일랜드에 있는 뭐 요런 정도의 어떤 이제 위치에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있는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일본의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이제 여기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한 12, 4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피어 그룹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공매도 쪽은 이제 9,949주.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19일 기준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되었을까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좀 기대되었는데요. 400만 주 밑다는 걸 일단 공매도 잔고는 떨어졌어요. 근데 한20 몇만 주 정도 했으니까, 숏스키즈에서 제가 기대하는 어떤 장대 거래, 양봉의 이제 대량 거래에서 보통 100만 주, 200만 주 정도가 터지면서 해야 주가가 급등세가 나오는데, 공매도 잔고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400만 주 밑단으로 일단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일층 이제, 여전히 400만 주는 많은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압박은 계속 이제 되는 어떤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쪽에서는 상한보단 체결이 좀 많은 어떤 흐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가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 이제 이 흐름들이 장중에 또 오늘과 같은 그 8만 5천 원대 이제 넘어가는지 계속 뭐 시도는 할 어떤 위치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무료 카톡방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